와, 아라리오 미술관이고요. 이게 탑동 시네마 개조한 곳이죠. 옆에 맥파이 브로어리 있어. 아, 브로어리 탑동점이죠. 탑동.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와서 한번 먹었는데 이번에도 또 1년 만이네. 자전거 타고 와서 한번 또 먹으려고 왔어요. 아, 대충 분위기 이렇고요. 우와, 메뉴가 겁나 늘었어. 일단 샘플러로 4잔 시켰어요. 자, 맥주 받았고요. 아, 퀘이시 동네 친구는 이거 필스너예요. 페일에일, IPA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번엔 퀘이시를 선택 한번 했고, 저 브루어리 가서는 페일에일을 한번 선택했어요. 다른 거에서 어떤지 이것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우, 아, 오, 캐시 좋아, 캐시 좋아. 오, 아, 깔끔하다, 깔끔한데? 바로 가볼까요? 동네 친구래요. 필스너인데 동네 친구야.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오, 필스너 좋은데? 오늘 다 좋은가? 이 잔이 작으니까 바로 원샷이 될 것 같아. 바로 페일에일 가볼게요. 오우, 색깔 좋고. 우와, 페일에일 더 좋은데? 필스너가 좋았는데 페일에일이 확 그 감아주네. 오우, 이 끝맛. 야, 과일 향이 싹 돌아요. 뭐 감귤인가? 뭘 살짝 넣었나 본데? 어, 감귤을 넣었네 살짝. 아, 그럼 뭐 바로 IPA 가보죠. 뭐 그냥 한 방에 다 가는 거야. 와, 어우, IPA는 센데 세. 어, 향도 강하고요. 이 알코올 도수도 높네. 6.5도예요. 와, IPA 대단한데. 오늘의 최종 선택은요, 이 네 개 중에 색깔, 아, 뭐 같아요? 바로 페일에일입니다. 페일에일. 와, 입안에 느껴지는 과일향과 감귤류의 풍미 끝에서 느껴지는 쌉싸름 맛이 매력적인 아메리칸 페일에일이다. 4.8도고요. IBU가 33이네. IBU는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IPA는 62잖아요. 얘는 이제 33이고 퀘시 같은 경우는 23이네. 약간 쌉싸름한 맛을 좋아해요 저는. 아, 마셔볼까요? 와, 어우, 원샷 들어왔어. 어우, 좋은데. 역시. 아, 그러면 퀘시하고 페일에일이 제일 맛있다는 소린가? 이번에도 페일에일 선택했네요. 와, 나가기 전에 먼저 비가 와가지고 계산을 먼저 했어. 7만 1000원 나왔네요. 어, 한 잔 더 시켜가지고 마저 먹고 나갈 거예요. 오, 오늘 페이들이 좋아요. 짱인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